이번 에피소드부터는 제5장입니다. Some Unusual Night and Neighbors 되겠죠. Night는 기스타, 그리고 Neighbor라면 악당. 네. 그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을 Night, 그리고 거짓말만 하는 사람을 Neighbor 이런 식으로 좀 설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문을 옮겨두었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들이에요. My earlier puzzle books, 나의 이전 퍼즐 책. What is the name of this book? 이 책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었단 말이죠. The Lady or the Tiger. 레이디인가요? 타이거인가요? And Alice in Puzzleland. 세 권의 책을 썼군요. 이전의 퍼즐 북을. 어떻단 말입니까? 이러한 책들은 Chock full of puzzles about an island. 어떤 섬에 대한 상당히 많은 초크풀, 굉장히 많은 퍼즐들이 담고 있었어요. 담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섬이 어떤 섬이냐니까 형용사절이 하나 수식하고 있죠. 각각의 거주자들은 나이트이거나 네이버이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죠? 형용사절이 아일랜드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형용사절이 수식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부정관사가 쓸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나요? 명사를 형용사절, 관계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절로 수식할 때는 덜을 쓴다. 라고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부정관사가 쓰일 수가 있고, 부정관사가 쓰이게 되면 그에 합당한 의미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섬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불특정한 섬이란 말이에요. 불특정한 섬 중에 하나. 그리고 나이트는 항상 다만, 그러니까 참된 문장만 만들어내고, 네이버는 반대로 거짓된 문장만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퍼즐들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인처럼 이 장에서 좀 새로운 퍼즐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첫째,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Introduction to Night Neighbor Logic. 여기에 친숙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Night와 Neighbor Logic의 어떤 소개, 그죠? 소개로서 역할할 수 있는 5가지 질문을 지금부터 볼 거예요. 이런 말이죠. 근데 보스가 있습니다. 보스 A가 여기까지고, 여기가 A, 보스 A. 그리고 B가 여기예요. 여기서부터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네, 보스 A and B. A and B예요. 그래서 이 보스 and가 들어있으니까 동등한 두 개를 연결할 거 아니에요. 동등한 두 개는 이 전치사구 두 개예요. 첫 번째 전치사구, 두 번째 전치사구, 그죠? 두 개의 전치사구를 보스 A and B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전치사구는 이 문장의 보충어입니다. 이게 주어가 되고, 대시 주어죠? 주어고, 동사고, 동사의 보충으로서 전치사구입니다. 그죠? 어떻게 가라느냐 하니까 이 다섯 가지 질문들은, 첫째는 여기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이트 네이버 로직을 소개하는 역할. 이 시집 가리키는 건 뭐죠? 이선 요 퍼즐들 말하는 거겠죠. 퍼즐들. 그죠? 나이트와 네이버 로직, 자기가 쓴 책에 있던 그런 퍼즐들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역할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미 익숙한 사람들, 이 논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간단하게 어떻게 복습하는 코스, 복습 코스로서 역할하게 될 겁니다. 무엇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다섯 가지 질문이 그렇다는 거죠. 이 다섯 가지 질문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부정관사, 제로관사가 지금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정관사 더가 쓰이게 됐으면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전혀. 그럼 여러분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그 다섯 가지 질문인데 우리는 지금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관사를 써야 되는데, 부정관사 어언을 써야 되지만은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로 관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답변들은 이 다섯 가지 질문들에 이어서 제공될 겁니다. 이번에는 다섯 가지 질문에 정관사 뜨가 붙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처음에는 막연하니까 부정관사지만 얘를 다시 언급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질문이 무엇인지 그죠? 알고 다섯 가지 질문 중에서 다섯 번째가 또 무엇인지 알잖아요. 다섯 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 다섯 가지 질문들 중에 마지막 다섯 걸 질문을 말하겠죠. 그래서 정관사대가 붙어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정관사가 쓰이는 경우 그리고 부정관사가 쓰이는 경우 제로 부정관사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은 파이브가 아니고 피프스잖아요. 파이브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위에 있는 요걸 언급하지만은 피프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피프스는 파이브를 전제로 하고 있고 그 파이브는 여기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도 특정과 부정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과 부정. 특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뭐 특정하다. 딱 집어서 가리키는 걸 특정이라고 보통 하고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not의 의미가 아니라 불특정의 의미예요. 불특정. 부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관사를 말하는 겁니다. 특정과 불특정의 의미상의 차이점. 이것도 상당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얘기입니다.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요 the pips, pips라고 하는 게 상당히 재밌죠. 왜 재밌나요? pips와 five. 우리가 언급한 것은 파이브지만은 파이브만으로도 핍스를 우리가 연역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징이 됩니다. 상당히 재밌는